더 이상 잠못 자면 안 돼. 오늘은 푹 자야겠어. 진짜 개패고 싶다. 뭐야, 저게? 으야. 진짜 영혼 없어 보이는 얼굴이다. 낮이 됐네요. 시계 끄기. 뭐야? 살짝 무서울지도? 다시 아침이 됐어. 순식간에 하루가 지난 거야? 그 와중에 게임은 꾸준히 하네. 왜 그래? 잠을 잘 못 자겠어? 또 하루가 지났어요. 잠깐만, 지금 잠을 안 잔 거야, 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불면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임썸니아 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텍스트 형식이어서 좀 잔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새 게임. 브금이 되게 좋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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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자야 할 시간이야. 11시인데? 너무 이르잖아! 나 피곤해. 난 신나! 내일 일해야 돼. 그냥 하루 쉬자! 말은 쉽지. 더 이상 잠 못 자면 안 돼. 오늘은 푹 자야겠어. 그래, 잘 자. 진짜 개패고 싶다. 뭐야, 저게? 나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네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 그럴 줄 알았어. 너한테 보여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주 많아. 잠깐만, 무대를 준비할게. 뭐? 아니, 제발 그러지 마. 아, 또 시작이야. 프롤로그, 쇼의 시작.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나 미칠 것 같아! 그만해!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컷! 어? 몇 마디만 하려고. 몇 마디는 무슨... 그럼 여기에... 여기 전구를 둘게. 도움이 필요하면 이 전구를 클릭해봐. 전구로 이리저리 비춰봐. 유용한 힌트를 줄 테니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으면 날 그냥 자게 둬. 그럼 계속하자. 무대 사고와 쇠사슬 빼면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어. 무대 사고와 쇠사슬? 쇠사슬을 찾아야 돼, 쇠사슬. 쇠사슬이 어딨어? 쇠사슬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아, 위에! 이거.
드디어. 뭐야? 아직도 있다구. 다른 것도 더 많이 있는데 한번 볼래? 밤에는 모든 게다 조용하단 말이야. 그래, 아직 잠못 들고 있는 나만 빼고. 시간 참 빠르네. 안 돼, 벌써 12시 반이야. 들어봐. 시계가 메트로놈처럼 똑딱거려. 됐어. 잘 들어봐. 작은 동물들도 창밖에 있는 것 같은데? 됐다니까?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 개구리는 개굴개굴. 참새는 짹짹. 제발 멈춰, 제발. 봐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아! 새싹이 싹 트는 소리까지 들리는걸? 그만해. 점점 더 시끄러우니까. 정말 아름다워. 시간의 음악이야. 아니,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제1장, 시간의 음악. 뭐야?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양을 세는 게 도움이 될까? 힌트를 보자. 뒤집어서 시간이 계속 흐르도록. 나와봐. 됐어? 오. 모래시계가 여기로 떨어져서 화분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커져서 애들이 여기에 다 안착하고 조용해졌어요. 양피지가 나오고. 뭐지? 각 동물은 하나의 음이니까 연주해봐. 아, 너무 어려운데? 꽉꽉 꽥꽥 꽥꽥 꽥꽥. 어? 틀렸어? 됐다. 아니, 불면증 심하게 걸릴 것 같은데, 이 게임 하고 있으면. 아니, 이 게임을 하면서 불면증이 고쳐질 줄 알았더니 더 심각해졌어. 들어본 음악이니? 자장가였던가? 쇼팽 자장가였나? 모차르트 자장가였나? 아니, 됐다. 벌써 자정이야. 그만하자. 알았어, 알았어.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지. 맞아. 저번에 그 뉴스 봤잖아. 맞아. 그랬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걔넨 이제 괜찮아졌겠지? 루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잡혔나? 그리고 그 사건 말이야. 어떻게 됐대? 그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신조어 들어봤어? 그게 무슨 뜻인데? 그 얘기 말이야. 진짜일까?
그게 중요한가? 무슨 대화가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지질 않아. 아직도 휴대폰 보고 있네. 그러다 피곤해지면 잠들지도 모르잖아. 오, 진짜로? 아하! 뭔데 뭔데? 브람스 자장가였어. 아, 그걸 검색하고 있었어? 누구? 독일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낭만주의 시대? 검색해볼까? 아, 그러지 말고 핸드폰 좀 내려놔! 폰 꺼낸 순간부터 망했어. 2장 신경 쓰이는 뉴스. 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와, 표현 되게 잘했다. 할래? 야! 어? 뒤져?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엥? 아! 광고 나오고 있어! 아! 어디서 사결치고 있어? 다시 누르면 되나? 어? 어? 이거 그렇지 닫았어. 설마 하트를 다 눌러줘야 돼? 닫아버리고? TV 꺼 제발. 아니 채널을 바꾸면 닫을 수 있는 말주머니가 생기네. X, 아 X가 아니라 빨간색. 그리고 데일밴드. 오케이 껐다. 다 한 거야? 오, 힌트 없이 해결했어. 드디어 잠들 수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망했는데. 오랫동안 뒤척이네.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아. 휴대폰에서 본 것 때문에? 뭔가 검색하려고 했는데 광고만 잔뜩 봤어. 잘못해서 하나 클릭했더니 더 많이 뜨는 거야. 그냥 잊어버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많은 일이 있었지. 기분 상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화나는 댓글도 많았어. 그것도 잊어버려. 새 작품은 어때? 사람들이 좋아해? 별로 신경 안 써. 날 위해 하는 거야. 그럼 왜 계속 새로 고침했어? 어쩌면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가 봐. 나는 너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 타인. 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왜냐면 항상...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잖아. 다른 사람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워. 하지만 자신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고. 나는 나 자신을 잃는 게 제일 무서워. 3장 밤새 뒤척거림. 이 정도면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너? 아니 왜 자꾸 생각을 막 뭔가를 떠올려? 이게 뭐야? 와! 야 너 진짜 병원 가서 상담 받아봐. 이게 맞아? 다 없앴어. 됐다. 야, 너 진짜 병원 좀 가봐. 드디어 다 사라졌다.
모든 게 없어졌어. 텅 비어서 내 심장박동이 들릴 정도야.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겠네. 새 학기 첫날 기억나? 제발 멈춰.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들었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참으라고 하셨지. 5분만 있으면 수업이 끝날 거라고. 나는 참지 못했어. 너무 창피해. 이제 그만해. 그럼 고등학교 때 일은 기억나? 선생님이 조각상 머리를 잘 그렸다고 했잖아. 너무 작은 것만 빼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걸 크게 만들려고 했지. 그래서 종이 양끝을 잡고 세개 당긴 거야? 너무 잡아당겨서 종이가 반으로 찢어졌고, 모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네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나는 당황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잘 지내고 있잖아. 그치? 그저께 발표하는데 영상이 갑자기 음성화가 됐어. 모두 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얼른 고치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상한 소리만 나더라고. 몇년 후면 다 잊어버릴 거야, 아마도. 더잘 준비할 걸. 그럼 그런 표정으로 날 보지 않았을 텐데. 그치? 아마도? 만약 8년 전에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된 이별을 했더라면? 아마도. 만약 12년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내가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거기까지. 그만 생각해. 다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장, 수렴 과정. 아, 불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병을 흔들어 봐. 힘내. 공이 거의 다 나왔어. 나오긴 하는구나. 나올 수가 있구나. 근데 왜 실이 매달려 있다? 잘랐다. 아니, 이놈의 정신세계,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됐다. 새가 물어갔다. 먹구기 시계로 다시 왔다. 저리 가봐. 뭐야,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오, 됐다. 타이밍을 맞춰야 되네. 이거 피지컬 게임이었네. 아! 아니, 미친. 해보자, 그래. 하고? 떨어지기 1분 직전에? 그렇지. 아. 정신세계가 바뀌었다. 공이 여기 있네요. 바꿀 수 있네? 뭐지? 뭘본 거지, 내가? 위로 올라간다.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열어주고, 들어가게 하고. 왜 여기서 나오는데? 낮춰야 되는데. 아니, 난 이걸 손잡이를 눌렀는데, 왜?
이런 미친 피지컬 게임. 들어간 거야? 됐어? 완벽해? 아 제발 잠 좀 자.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없어졌다. 작은 공이 많은 일을 겪었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아마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이제 됐어. 잠잘 시간이야. 내일 일해야 하니까. 일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눈 붙여야지. 아, 그리워라. 옛날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됐는데. 과거에 연연하지 마. 알람 울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옛날에는 벽에 아무거나 그랬었는데. 그냥 낙서였어. 곧 부모님 집에서 독립할 거야. 판자로 된 성에서 놀기도 하고. 하하, 내 비밀기지였지. 그러니까 너랑 항상 함께했던 강아지도 있었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14년을 함께했었어. 아 맞다, 네가 10대 시절에 한 멋진 일들도 떠올려봐. 그저 무지하고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뿐이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그 기억들은 행복하고 소중하지. 그래, 행복한 것만 빼고.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5장, 뒤섞인 기억. 어? 아, 이거다. 아니 뭐야, 이거구나. 연결이 되는구만. 됐다. 에? 아, 돌리는 거구나. 돌리는 게 오히려 쉽지. 아, 이 퍼즐은 선 넘었는데 이거 고정이네. 개잘해. 마지막 하나 남았다.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이게 어렸을 적 나야? 어? 근데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데. 어? 아, 친구들이 같이 있다가 떠났구나. 혼자가 됐네요. 강아지랑 사이좋게 있다가 결국엔 떠나버렸구나. 다시 혼자가 되고. 어? 남자친구랑도 사귀었었는데? 해외로 가버린 거야? 비행기 표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고. 어떻게 더 암울해졌어. 아, 좀. 보아하니, 모든 기억의 매듭을 풀어야 하는 건 아니네. 다 과거에 묻은 일이야. 난 이제 괜찮아. 정말로? 나한테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어, 울어.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뿐이야. 그렇게 오래전 일에 누가 신경 써. 그치만 나는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어. 어떤 오해들은 설명할 수 없지. 나는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떤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기도 하지. 나중에 보자고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 난 이제 괜찮아. 정말 밤중에 지난 일을 생각하기나 하고. 속 깊이 감추고 회피하지 마. 자기 감정을 숨길 순 없어. 게다가 나뿐이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 오직 모니카만. 아, 이게 아니라 오직 나. 6장 떠오르는 감정. 뭐야? 물고기를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물을 옮겨서 옮기는 거였군요.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슬픈 감정이 터지듯이 나오는 걸 연출하고 싶었나 봐. 대박. 표현이 진짜 예술적이다. 에이. 이건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우울증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약이다. 수면제?
그래, 약의 기운을 빌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 도움이 돼?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20분 안에 잠들지 않으면 아예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불확실한데. 그런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잠들지 못하나 봐. 밤에 바쁘니까 그렇지. 과거의 너를 재단하고 미래의 너를 걱정하면서. 아니, 난 낮에 더 바쁜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마치 앞으로 계속 가라고 이리저리 치이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앞으로 밀려나는데, 어디에 가야 하는지, 가고 싶은지. 7장, 길을 잃고 헤매. 뭐야, 이거? 무대를 철수시키고 있네요. 뭐야, 이거? 어? 에? 어? 에? 들어가. 아, 이거에 맞추는 거구나. 고정돼 있는 것들 사이에. 이게 예술이라는 거구나. 와우. 와, 대박인데, 이거? 우와. 야, 이렇게 재밌는데 잠을 어떻게 자? 계속 상상의 나래 펼쳐야지. 개꿀잼이네, 진짜.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내가 무대 세팅을 도와줄게. 어? 받아들이는 거야? 날 받아들였구나.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너를 밀어낼수록 더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듯 해서. 몇 시인지 안 봐도 돼? 그냥 숫자일 뿐이야. 내일 일찍 일어날 걱정 안 해? 벌써 오늘이야. 숙면은 어떻게 됐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누워있을래. 그럼 불면증 생길 텐데. 이미 불면증 있어. 그럼 이렇게 된 거. 남겨둘 것은 남겨두자. 남겨두자. 자, 계속할까? 있잖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보여줄게.
아주 좋아. 그러니까 쇼는 계속되어야만 해. 그래, 계속하자. 8장. 쇼는 계속되어야만 해. 어떻게 하는 건데? 오.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이건 뭐야? 이게 여기네. 이게 여기. 이게 왜 여기지? 아, 뭐야 이거. 오! 뭐야, 꿈의 영역이 현실로 스며들었어. 우와. 아, 지금 몸에 소름 돋음. 어이?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진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네. 엄마야, 잘못. 오, 내가 했지만 정말 뭔지 모르겠군. 다 했는데요. 귀여워. 가는 거야? 작품 제목. 뭐야 저게? 뭔가 되게 슬프다. 되게 감성적인 게임이었네요. 재밌었어요. 다들 하루를 마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 텐데, 다들 힘내시고 잠 잘 자고 다시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보냅시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면증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자요. 좋은 밤 되시길. 응? 야, 영화 한 편 잘 봤다. 재밌었어. 자, 인썸니아 Fear in the Head라는 제목의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나 되게 지금 감성적이 돼버렸어.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깨작깨작 이 뭐라고 해, 여운을 즐겨야겠어요. 일단 브금도 한몫했어. 되게 좋았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